갱개, 갱개, 갱개 하면 사용자가 철저. 이게 바로 딥웹입니다. 아, 이 토르유. 이게 토르의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에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에 IP 영상 그리고 VPN 영상에 이어서 세 번째 인터넷과 관련된 주제인 토르 브라우저입니다. 사실 프록시, VPN과 같이 다룰까 하다가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이 토르가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야 이거 빼자 안되겠다 너무 크다 하고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 VPN 영상을 올리니까 무슨 댓글마다 뭐 토르 해주세요 토르 해주세요 하셔가지고 영상을 따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니 다들 토르는 근데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다들? 아무튼 인터넷 익명성의 결정체라고 불리는 토르와 토르의 원리 그리고 토르의 완전한 익명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해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토르는 인터넷 브라우저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시는 뭐 크롬,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뭐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뭐 이런 인터넷 브라우저들이 있죠? 이것처럼 그냥 토르도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예요. 물론 파이어폭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요. 하지만 토르와 이들과의 차이는 바로 토르가 엄청난 익명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IP를 바꿔주는 프록시, 뭐 암호화를 해주는 VPN을 소개시켜드렸다면은 VPN의 다음 단계로 강력한 익명성 보장을 위한 도구로 토르 브라우저를 원래 소개시켜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단 제가 토르에 대해서 100번 설명해드리는 것보다 토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는 게 더 좋겠죠? 갑시다! 렛츠고! 여기 인터넷을 준비했어요. 그냥 구글 크롬에 그냥 토르 브라우저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메인 홈페이지가 나올 텐데 들어갑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다운로드! 저는 윈도우 10에 64비트 윈도우를 쓰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할게요. 한국어는 없네요. 다운받을게요. 저장!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어요. 한번 실행해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국어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네요. 한국어 클릭. 경로를 정한 다음에 설치. 설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실행하기. 토르 브라우저가 실행이 됐어요. 여기서 뭐 컨피규어 커넥트가 있는데 뭐 설명에서는 뭐 이집트나 중국이나 뭐 터키같이 인터넷 검열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컨피규어로 좀 더 자세한 세팅을 하라고 나오네요. 일단 저는 커넥트를 눌러볼게요. 그럼 뭔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일단 기다려볼게요. 토르를 설치하고 커넥트 버튼을 누르니까 토르 웹브라우저가 나왔어요. 덕덕고라는 서치 엔진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토르의 끝입니다. 이 브라우저로 인터넷을 그냥 평소에 여러분이 하시듯이 하시면은 나의 IP는 완전히 숨긴 채로 인터넷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강력한 익명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토르 브라우저를 다운받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과연 이 인터넷 안에서 제 IP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myip.com을 들어갑니다. IP가 IPv6 버전으로 나와요. myip.com에 들어와서 확인한 제 IP가 192.42.116.20으로 나옵니다. 아직까지 어디 IP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어디 IP인지 확인해 볼게요. IP 트래커라고 한번 쳐볼게요. 제 IP를 입력해 보면은 와 토르 액신 노드라고 나오고 이 위치가 어딘지 확인이 아예 안 돼요.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죠? 이제 이 인터넷 브라우저 공간 안에서는 내 신분이고 뭐고 뭐 국가 규제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야말로 인터넷의 폭군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토르 브라우저가 든든하다 안전하다 라고는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이게 왜 안전한지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는지의 여부는 토르 브라우저의 원리를 알아보면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토르 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 VPN 같은 경우에는 나의 요청을 인터넷에 보낼 때 이 중간에 위치하여가지고 내 요청을 암호화해주고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 내가 토르 브라우저를 사용한다면은 이 네이버까지 가기 전에 이 중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 안을 좀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일단 토르 브라우저를 다운받고 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토르 측에서 내 위치와 연결 상태를 고려하여서 노드 3개를 탁 이렇게 던져주게 됩니다. 이 노드의 위치는 전 세계 어디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노드는 입구 노드라고 합니다. 내가 토르 브라우저를 접속하려고 할 때 처음으로 들리는 노드가 되는 거죠. 만약 내 IP는 1.1.1.1이에요 입구 노드 는 2.2.2.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서로 처음 딱 만났을 때 이 입구 노드가 어이 잠깐 정지 움직이면 쏜다 갱개 갱개 갱개
하면 사용자가 철저 하면은 암호 통신이 주고받아진 거죠. 아군이 맞다 싶으면은 사용자는 내 암호화가 된 데이터를 입구 노드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구 노드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약속된 암호로 키를 이용해서 푼 다음에 예쁜 색깔로 다시 한번 암호화하여 위를 덮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노드는 중계 노드인데요. 다시 이 두 노드가 암호를 교환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 중계 노드가 다시 한번 데이터를 한번 쓱 본 다음에 다른 색깔로 암호화를 한 겹 더 덮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토르의 로고가 왜 어니언인지 양파인지 조금씩 감이 오시죠? 이 암호화가 겹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깔 때도 겹겹이 까야 되고요. 아무튼 이 요청은 지금 3.3.3.3의 IP를 가진 중계 노드로 전달이 되고 마지막 노드인 4.4.4.4의 IP를 가진 출구 노드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출구 노드는 약속된 키로 이 네이버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암호화된 데이터를 한번 해독을 한 다음에 최종 목적지인 네이버로 최초의 요청이 전달되게 됩니다. 물론 네이버 측에서는 4.4.4.4가 네이버로 요청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내가 지나온 노드들을 토르 서킷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토르 브라우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입구 노드는 이 요청의 최종 목적지를 몰라요. 중계 노드도 이 요청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출구 노드도 이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그냥 모든 노드가 야 난 잘 몰라 그냥 얘가 보내서 보냈는데 점점점 땀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암호화된 나의 요청이 방문하던 노드가 전 세계 어디가 될지를 모르는 거죠. 나의 요청은 뭐 유럽을 타고 뭐 북미를 타고 저기 날씨 좋은 남미도 한번 거쳐서 이 마지막으로 판교 네이버 그린팩토리 서버로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하죠? 내 요청이 이 세계 이상의 서버를 지나서 세계 투어를 한 다음에 네이버로 요청이 가요. 왠지 내 익명성이 아주 잘 보장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기서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네이버가 이 불법적인 이 악플을 쓰는 이 4.4.4.4라는 놈을 붙잡았어요. 야 너 뭐야 임마 하니까 우연히 내 초등학교 동창 철수였던 거죠. 물론 같은 나라의 노드가 배정될 확률은 적지만 여기서는 이 철수가 나의 요청을 최종적으로 네이버로 보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가 딱 얘를 잡아서 너 왜 그랬어 임마 했더니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냥 누가 이 요청을 목적지로 보내달라고 해서 라고 하는 거죠. 네이버가 야 임마 우린 그딴 거 안 통해 일단 님 고소합니다 라고 해서 네이버가 4.4.4.4라는 IP를 가진 철수와 싸우게 됩니다. 이 법적 논쟁을 거쳐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토르의 노드의 운영자는 패킷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의성이 없다. 일반적으로 트래픽을 전송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고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철수는 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어? 근데 아까로 돌아가서 상황을 보면은 이 4444를 가진 출구 노드가 내 초등학생 동창 철수였다고요? 그럼 뭐 철수가 뭐 토르 회사에 취직을 한 건가요? 사실 토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P2P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토르를 이 사랑하고 이 정부의 탄압 속에서 이 한 몸을 바쳐서 열사가 되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도 지원을 하여서 토르의 노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입구 노드, 중계 노드, 출구 노드 대부분이 자원봉사를 한 노드들이라는 것이죠. 건희님 그럼 토르의 브릿지라는 말이 있던데 이것은 뭔가요? 예를 들면은 아까 이 4444의 IP를 가진 철수가 만약 어느 정도의 죄를 인정받아서 4.4.4.4라는 IP를 뭐 네이버나 정부에서 블락을 당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IP로는 더 이상 네이버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 IP는 이 출구 노드 말고 이 중간 노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IP는 블락이 당했지만 여전히 토르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이버 측에서는 이 마지막 노드만 볼 수 있지 이 중간에 있는 노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희생을 당하고 이 희생을 당하긴 했지만 이 토르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일조를 하고 있는 애들을 브릿지 노드라고 합니다.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브릿지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IP를 한 겹 한 겹 더 보안을 둘 수가 있으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오케이 그럼 토르의 동작이 대충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건희님 토르 브라우저를 사용하면은 뭐 딥웹 다크웹에 접근이 가능하다던데 이게 뭔가요? 토르를 사용하면은 이 주먹왕 랄프2에서 이 랄프가 바이러스를 구하러 들어갔던 다크웹, 딥웹에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이 무성한 소문들만 많은 딥웹. 뭐 저는 뭐 들어가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토르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노드들이 있으면은 이 노드 중에 하나에 .onion으로 끝나는 주소를 가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웹사이트는 오직 토르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들로만 모두 가짜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인 거죠. 가면을 써야만 들어갈 수 있는 웹사이트. 이게 바로 딥웹입니다. 무섭죠? 무서워요. 건희님 그럼 토르 브라우저는 완전한 익명성을 제공하나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이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유를 주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이 자유를 뺏으면은 인권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고 이 머리가 아파요. 경찰 측에서는 뭐 수사를 할 때 범죄자 열의 아홉이 토르를 이용했다면은 뭐 이거 뭐 사이버 수사는 마비가 되는 거죠. 추적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경찰 수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첫 번째 수사 방법은 해킹입니다. 초반에는 뭐 경찰이 KT나 SKT 같은 인터넷 기록을 분석하면은 토르를 이용해서 뭘 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토르를 다운받은 IP는 특정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해킹해버려요. 이 토르로 뭘 했는지 알기 전에 이 컴퓨터를 해킹해버려서 키보드를 해킹하거나 마우스를 해킹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감히 수사기관이 국민의 컴퓨터를 해킹해? 하면서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해킹을 할 수 없는 노릇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두 번째 수사 방법은 토르의 자체적인 결함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을 한 것이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뭐 단순히 게시판에 글을 쓰고 읽고는 문제가 되지가 않지만 뭐 액티브X나 뭐 자바 애플릿, 뭐 플래시 플러그인 같이 컴퓨터 내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만 해당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설치된 확장 프로그램들이 컴퓨터와 1대1로 직접 인터넷 연결을 해서 통신을 하던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토르의 출근호도 IP가 아닌 실제 IP가 바로 노출이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연방수사 당국은 실제로도 다수의 사건을 수사할 때 방금 얘와 비슷하게 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겠다라는 수색영장을 발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해당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모든 유저에게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사용자와 1대1 인터넷 연결을 구축하여서 토르를 넘어 실제 IP를 알아내는 방법을 써서 수사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세 번째로 토르 관련 범죄 수사 시 이 위에 두 가지보다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바로 아이토르유 작전입니다. 아이토르유, 경찰이 직접 토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드가 되는 겁니다.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죠. 이 경찰이 자발적으로 나도 이 토르 네트워크에 일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다수의 토르 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들어온 시간, 뭐 나간 시간, 그리고 다운로드 트래픽 등을 분석하여서 어느 정도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즉 해킹이든 노드를 운영하든 수사하는 곳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거 전 세계 어디에 있던 꼭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토르를 사용하더라도 사이버상에서 완전 범죄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토르 브라우저를 이용하더라도 완전한 100% 보장된 익명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토르가 뭔지,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과연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고지! 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이었습니다.